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에 해가 쫙 뜨더니 해가 또 구름 속에 갇히네요. 저 구름이 오늘 좀 많네요. 이렇게 구름 속에 갇히고 오늘은 6월 1일. 아이고, 세월이 얼마나 빠르면 벌써 반년을 살아가네요. 그죠? 이달만 살면 딱 반년을 사는데 이달은 또 이제 시작했으니 또 후딱 가겠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요 앞줄 아이들, 시들한 아이들 전부 다 저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면을 하고 숨어 있는 이제 그거 하엽도 제거하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또 하엽이 또 밑에 숨어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 밑둥, 물 주고 나서 이렇게 하엽 되려면 입장이 딱딱해서 잘못하면 입장도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면하기 전에 물 주기 전에 하나씩 숨어 있는 하엽을 딱 정리했죠. 하엽 지는 이유가 어쨌든 뿌리에서 이 아이로 물 수분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뿌리가 꽉 차서거나 아니면 뿌리가 뭐 밑에 좋지 않거나 뭐 하여튼 그래서 하엽이 지는 건데 보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조금 몇 개씩 있는 하엽 싹 제거하면서 아침에 물을 지금도 저면통에다 담궈 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영상을 안 찍을 예상이었었는데 어제도 영상 안 찍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맨날 보는 다육이가 그렇다고 하면 특별히 이쁜 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보는 다육이 뭐 보여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안 찍고 있었더니 어제는 영상도 없고 무슨 일입니까 하시더라고. 그래서 맨날 보던 거 그거 뭐볼게 있다고 영상을 찍습니까 했더니 그래도 그게 일기고 소식이잖아요 하더라고요. 그 말은 맞죠. 요거는 어저께 제가 저번날에 기울은 거 아랫 입장 한 두세 개는 제거해버리고 밑에 복토를 해가 아이를 얼굴을 반듯하게 만들어놨죠. 반듯하게 만들어놨고 요것도 아래 걸 밑게 정리를 해버리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걸 키우다 보면 한쪽이 입장이 좀 작고 한쪽으로 많고 그런 기울어지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쪽 한쪽 입장을 살짝 정리해서 세워줬더니 반듯하네 있고요. 요거는 5대째인데 요 아이는 항상 예쁜 듯 싶어요. 겨울에는 또 완전 와인 색깔을 진하게 물이 들고 오망하게 있었는데 제가 물을 많이 주니까 좀 벌어졌죠. 벌어져도 색감이 오묘하니 참 예쁘죠. 제클린은 보면은 항상 이렇게 아이가 좋아 맞죠. 딱딱해요. 항상 딱딱해요. 아이가 완전 이렇게 무슨 쇳덩어리 같아. 쇳덩어리. 그리고 요 아이가 오늘 아침 요 이피로저도 요 밑에 거의 하염이 없었는데 요도 한두 개 정도 뗐나요. 떼고서 이제 저면을 해놨는데 요 아이가 아무래도 분질을 하는 것 같아서 참 내가 뭐 차라리 자구를 내지. 다른 집은 자고 내던데 우짠 분질을 한다고 저렇게 분질하면 아이 얼굴 이봐요. 요 봐봐요. 요 아는 자구까지 내고 있거든요. 요 밑에 자구까지 내고 있는데 봄 활짝은 그런데 요 분질을 한단 말이에요. 분질하면 이 아이 얼굴이 미워지죠. 그렇다고 하는 애를 뭐다 따버릴 수도 없고 그죠. 미워진다고요. 그래서 분질은 안 하고 차라리 자구를 내면 자구를 똑 따버리고 바로 세워주면 이쁜데 그것도 안 되고 참 드랑 난감입니다. 드랑 난감. 요 밑에 슬레임도 보니까 분질을 하더라고요. 슬레임도 분질을 하고 있고 아 이거는 매직 초코인가 매직 초코인가인데 이 아이도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처음에 있잖아요. 색감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요 가운데만 싹 까맣게 되면서 바에는 프로 그런 입장인데 우리는 어떻게 집에 와서 키우다 보니까 가에만 새까맣고 가운데는 새파란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시기가 지나면 그렇게 될 건가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 물어봤더니 작년이가 어머야 새꼬도 나오네. 요 일두에 뭐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었더니 가격이 내려가길래 요걸 하나 구매를 했는데 현재로는 색감이 참 지저분해요. 까망이는 그게 있더라고요. 까망이가 예뻐서 사다 놓으니까 우리 햇빛이 작으니까 그런가?
뭐 하여튼 우리 집이 일기조건 이런 그 조건이 저들한테 안 맞아서 그런가 색감이 우중충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까망이를 참 많이 들였거든요. 왜 까망이를 많이 들였냐면은 우리 집에 햇빛이 많이 없으니까 기왕이면 색감이 조금 있는 거를 들이면 그래도 보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까망이를 들였는데 그 까망이들이 생각보다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집이 아마 일기 조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순정은 아직 화엽이 한 개도 안 졌었는데 이제 이 화엽이 치면서 한쪽이 살짝 기울어지면서 크네요. 똑같이 이렇게 예쁘게 컸으면 좋겠는데 한쪽이 살짝 혹시 새꾸를 할란가? 새꾸 내면 다육이들이 창들이 새꾸 내면 기울어지거든요. 엉덩이가 들면서 기울어지는데 새꾸 내려고 그러는가? 자, 이렇게 우리가 물줄 거는 보면요. 물줄거 하염 많이 지는 애들은 보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면은 땅땅하고 이렇게 얼굴이 반들반들한 애들은 하엽도 거의 안 좋아요. 안 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도 많이 안 먹는 아이일 수도 있고 또이 뿌리 활착이 좋아서 있는 물을 잘 받아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하엽이 별로 안 지는데 보면 주로 활착이 제대로 못하고 또어좀 그런 애들이 얼굴이 보면 이렇게 딱 봐도 벌써 얘는 물거품 걸 알죠. 얘는 한 며칠 있다가 물을 한번 주면 하면 되겠고요. 딱 보면 얼굴이 보면 힘이 없어요. 좀 얘도 벌써 힘이 없어져가지고 얼굴이 틀린다고요. 반들반들 이렇게 반들반들 하는 거 하면 요건 좀 힘이 살짝 이제 내려가는데 며칠 있으면 또 물을 줘야겠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저는 저면으로 하는데 오늘 아침 계속 저면 하다가 물이 이어봐요. 물이 쭉 흘러가 있습니다. 화분에서 흘러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저면을 하고 좀 있으면 또 달래들 꼭 산책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일찍 또 산책 나가면 그래서 조금 한 7시 반, 8시쯤 되면 나가려고 지금 7시 반이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는 부캐인데 여주땡님이 아주 조그만한 거 자구를 떼서 보내줬는데요. 한한 달쯤 됐을까? 그랬는데 한두 달은 안 됐어. 그랬는데 요렇게 뿌리를 잘 내려갔고요. 지금 요렇게 잘 크고 있어요. 부케가 자구도 잘 낸다는데 일단은 한번 키워봐야죠. 예전에 요 부케도 요거 좀 가격이 좀 있어서 제가 구매를 하려고 몇번 딸막딸막 부케가 이 색감이 엄청나게 예쁘더라고요. 색감이 환상적으로 예뻐서 지금도 뭐 애기라도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라인을 그리고 있는데 환상적으로 예뻐서 몇번 살라고 하다가 다른 아이한테 치해서 못 사고 다른 아이한테 치해서 못 샀는데 이제 요거를 결국은 얻었네요. 요거는 홍시예죠. 홍시. 홍시는 좀 물에 살짝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진짜로 지금부터 저면에 해야 될 아이들이 빨간 아이들. 빨간 아이들은 여름에 약하거든요. 그 아이는 다른 애들하고 같이 저면을 나는 죽어도 같이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빨간 아이만 따로 관리를 해서 그 아이들만 여름에 저면을 하면 절대 죽이는 방법 90%는 줄어요. 90%는 줄어. 근데 이런 물 주니까 빨간 아이들은 확실히 약한 거는 맞더라고요. 이 홍시를 한번 제가 죽였어요. 옛날에 키우다가 물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안 키웠었는데 요거 홍시가 옛날에 요것도 가격이 좀 있었는데 요거 5,000원 주고 사갖고 요거 키우고 있어요. 5,000원 주고 참그 5,000원도 한참 전에 작년에 아니다 올 지난 겨울엔가 5,000원 주고 사갖고 와서 이렇게 키운 거 같아요. 요 라인이 참 예쁘잖아요, 그죠? 라인이 참 예쁜데 요거는 빨갛게 물이 들죠. 그래서 물이 좀 약하더라고요. 물이 약한 아이들은 빨간 아이들이 좀 약한데 지금부터는 저면으로 키우면은 안 죽어요. 근데 저도 죽이기도 많이 죽여봤거든요. 아유, 요거는 이제 열화상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고 있는 건가. 그렇게. 뒤쪽에서 와. 근데 열화상 난그 입장이요. 더 두꺼워졌어요. 돌덩이 같이 딱딱이 두꺼워졌어요. 오히려 이쪽 밑에보다도 요 아이들이 두꺼워졌어요. 요것도 이제 나탐 변이종 요것도 나탐 요것도 특별 선별종이라 하나? 특별종이라 하나? 그것도 이제 아침에 저면을 했고요. 요 벨루치도 저면을 해놨는데 물이 좀 갔나? 그리고 요 중전은 물을 좋아하네요. 중전은
물 주면 빳빳해지다가 며칠 있으면 또 새들새들해져요. 물을 좋아하나 봐요, 충전이. 그래서 지금 아침에도 전환을 해놨는데 이따가 봐야겠죠. 쫙 빳빳해지는가. 입장이 많이 새들해서 또 전환을 했었는데 충전 이빨 입장의 특징은 살짝 살짝 넘어가는 요런, 그래서 손톱이 긴 요런 특징인데 제가 그랬죠. 가부라고. 중전도 있고 궁전도 있고 노비도 있더라고요. 다육이가 상감도 있더라고요. 웃기죠. 상감도 있고 중전도 있고 노비도 있고 궁전도 있더라고요. 그걸 다 사야 궁색이 맞는데, 구색이 맞는데 그거 다 살려면 네 개를 더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요 중전만 하더니 가부가 됐죠. 저번날에 영상 찍으면서 가부라 했더니 가부 중전이라서 가서 깜짝 뭔 말인가 했잖아요. 이게 내가 상감도 없고 충전도 없고 노비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아 내신은 없는 것 같더라 다육이가. 그래서 중전 가부라 했더니 웃으면 죽었다고 왜 다 가부 중전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인가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렇게 전면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고 자 6월 1일이라서 인사를 드린다는 거 또 한 달 열심히 잘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건강이 제일 우선이죠. 건강 안 하면 뭐를 해도 할 수 있는데 건강이 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건강하시고요. 또 다육이 보시면서 또 하초 키우시는 분들을 하초 보시면서 또 노래를 한다든가 뭘 하시는 분들 자기 하는 일에 성취감도 가지시면서 한 달 내 행복한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